2013년 7월 10일 뷔의 첫 단독 녹음 짝짝짝짝. 오늘은 첫 녹음인 만큼 하루 일과가 아닌 나의 공개전, 데뷔 전의 이야기를 하겠다. 모두 나의 공개전 이야기가 궁금할 것이다. 나는 일단 오래전부터 멤버들이랑 같이 생활했다.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도 같이 있었고 랩몬 형 졸업 때도 갔고 그리고 정국이 졸업 때도 숙소에서 잤다. 그리고 졸업송 때 입은 지민이의 교복, 그거 사실 내 거다. 지민이가 나 잘 때 몰래 입고 나갔다. 그리고 지민이가 내가 공개되기 전에 지민이가 내 뒷모습과 지민이 이렇게 둘이서 셀카를 찍어서 올렸는데 팬분들은 정국의 뒷모습이라고 추측했지만 그거 나다. 그리고 단체로 찍을 때 6명만 나왔을 뿐이지 사실 나도 있었다. 나는 카메라에만 안 나왔을 뿐이지 벽에 기대서 형들을 계속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. 다시 말해서 나는 쭉 우리 멤버들과 같이 있었다. 확신한다. 정말 연습생을 오래 해서 그런지 멤버들이랑 정말 함께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다. 로그 연습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일단 계속 찍고 내가 리스트를 쫙 뽑아놨었는데 올리지를 못했다. 그리고 딱 내 자켓 사진이 공개되고 나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. 내가 바라던 것이 나왔다. 일단 6명 그룹일 줄 알았던 방탄이 7명이 그룹이 7명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놀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놀랬던 만큼 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정말 기분이 좋았다. 앞으로 많은 것을 보여드리는 방탄소년단의 V가 되겠습니다. 2013년 7월 10일 방탄소년단의 V 단독 녹음 끝. 빠이빠이.